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파이널 판타지 14 팬페스티벌 서울 2일차 세 번째 프로그램 Q&A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어제 입장하실 때 그 받았던 웰컴 부스에 있는 질문 써준 질문지들이 이 통 안에 모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랜덤으로 뽑아서 읽으면 그 답변을 제가 하시는 거 제가 답변 드리고 요지타 PD님이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요지타 PD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되게 많아요. 7익의 반역자 스토리를 라라펠족, 그러니까 드워프족으로 진행하면 NPC들의 대사 스크립트가 달라질까요? 라고 초코보 서버의 모험가님이 질문해 주셨어요. 라라펠이というか, 드워프니 限らず, いくつかのシーンで各種族によってセリフが異なる場所があります。確かに。 드워프를 포함한 다른 몇 가지 스크립트가 변경되는 신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게임의 초반에 第一世界っていうものを皆さんにお伝えするときに、各種族がどう呼ばれてるかっていう時に、自分の種族が何かによって NPC의 리액션이 違うっていう 씬이 あったりします. 특히 7위의 반역자 스토리 초반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어저께 기조 공연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제1세계에서는 각 종족의 호칭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플레이하는 종족에 따라서 들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그 스크립트가 바뀌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아또와 당연ですけど そのドワーフの集落に行った時に、皆さんの種族がドワーフかそれ以外かで ちょっとリアクションが違うので、まあそのあたりはね全部見ようとしなくても、どんなリアクションだったかを皆さん同士で情報交換して楽しんでもらってもいいかなと思います。 특히 질문 자께서 말씀해주신 드워프 마을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종족이 드워프인지 라라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물론 스크립트가 바뀌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은 모두 다 플레이를 해서 직접 뭐 알아보겠다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하시다면 플레이어 여러분들께서 실제 정보 교환을 하면서 내가 이걸로 갔더니 이게 나오더라라든가 그런 정보 교환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통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많거든요. 1200개 이상의 질문이 들어왔었고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面白い質問が引けるかどうか、재산次第ですけどね。 질문 재미있는 질문 뽑을지 말지는 실장님의 팔에 달려 있습니다. 네, 초코보 서버 모험가분이 주셨는데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크리스탈 타워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대기권을 뚫을 것 같은데 뚫나요? 크리스탈 타워 계단 너무 예쁜데 이동 말고 직접 올라가고 싶어요. 실제 올라간다는 말씀이세요, 정말로? 確認したいんだけど. それは生身で登りたいの? 게임 내의 キャラとしてじゃなくて? どっちなんだろうね。 まあ 直訳すると クリスタル タワーの階段が本当に綺麗なので、 移動じゃなく直接登りたいですって書いてあります。ああ、シルクスとかを。なんですかね。なるほど。3年ぐらいかかるよ、まず答え。一旦올라가시려면한3년쯤은걸리지않을까싶은데요。で、あとね、途中で多分嫌になるよね。그러면서3年が올라가시는면서올라가시는途中에아마싫어지실거예요。で、まあ上空に行けば行くほど、まあ確かに空気は薄くなるので、 呼吸どうしてるかっていうと、そこはだって古代アラグですよ。確かに。なんかエアぐらいちゃんと循環してます。上空へ올라가면올라갈수록호흡은어떻게하냐라는얘긴데여기에대해서는여러분들여기가고대알라그문명이만든산물이아닙니까높이올라가면갈수록호흡은어떻게할지공기순환장치정도는만들어놓았지않았을까요?で、問題のその高さなんですけど 높이 문제의 높이 얘기입니다만、世界設定を大切にする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14としてはね、きっとヤルムで答えるべきだと思うんですよ。なるほど。 우리 세계 설정을 중요시하는 파이널 판타지 14 개발팀으로서는 이게 길이를 설명드릴 때 몇 얄름인지에 맞춰서 대답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을 발표します. これから。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표를 하나 할게요. 기메테마센.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와깐나요. 네, 나한테 これから まだ クリスタルタワー 活躍する時にさ 高さ 決めちゃってるとさ そうですね 制約になっちゃうから そうですね すげえ長くなるかもしれないし あに 앞으로 크리스탈타워를 더욱더 지금부터 활약을 시켜나가야 될 이 시점에 높이를 이미 정해버리면 나중에 뭔가 하려고 할 때 많이 복잡하잖아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모그리 서버의 모험가님인데요. 다음 확장팩에도 에우레카처럼 단순 노가다를 요하는 컨텐츠가 나오나요? 돌발 돌다가 졸았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次の 확장팩って사, 고멘, 5.0의 ことだよね? 6.0의 ことじゃないよね? 5.0なんじゃないですか? 5.0でいい 拡張版で書いてないです。 에우레카っていう コンテンツは ファイナル ファンタジー 14の中に タイム トゥ ウィン そののコンテンツを実装してみようっていう、まあ僕ら開発チームのチャレンジで始まったコンテンツでした。 일단 에우레카라는 콘텐츠 자체가 타임 투 윈, 시간을 들이면 들수록 이길 수 있다. 이 타임 투 윈의 방침으로 하는 게임을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로 개발팀이 만든 콘텐츠였어요. 네, 결과 とても やって良かった 부분도 あれば, 뭐 良くなかった 부분도 あるので, 今回 5.x 시리즈では 良かった 부분 を抽出してまた違った遊びに今しようとしてます。 결과적으로 그걸 해보았더니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물론 좋지 않았던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팀에서는 좋았던 부분과 나빴던 부분 중에 좋았던 부분만 추출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또 조금 더 새로운 무언가 놀거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今まさに企画がガリガリ進行している最中なので本当ちょっとこれ以上言えなくて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 似ているようで全くまた違った遊びを皆さんに提供しようかなと思ってます。 지금 한창 그 기획이 무엇인지가 기획 진행 중인 단계라서 오늘 이 자리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지금까지의 콘텐츠들과 닮은 듯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만 먼저 드릴게요. 오늘마다 글로벌 반대는 고타에てない 話なので. 네. 꽤 최신でした. 이 이야기는 글로벌판에서도 어디에서도 발표한 적이 없었던 발언이라 굉장히 좀 최신 발언인 것 같아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초코버섯 모험가분인데요. 카방클 루비 탈 것은 판매할 계획이 없으실까요? 빨간 빰빰이 타고 싶어요. 루비가 갔대くれる? 인나. 사주실 거예요? 절대 そんなに 가나요でしょ. 그렇게 안 사실 거면서 에이. 마,でも 需要가 あるなら 前向きに 検討します. 뭐 수요가 있다면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갈게요. 모그리 서버 모험가분, 과거 희귀 탈 것은 피스트 등 다시 풀 생각은 없나요? 야, 나이데스. 죄송해요. 다시 풀 생각이 없습니다. それっていうのはちゃんとランキングに入るためにそれって頑張った人のための報酬なので誰もが手に入れるって考え方でやっぱり作ってるわけじゃない。ゲームの中にある全員平等に手に入るって、いい面も確かにあ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それって頑張ろうっていうモチベーションにならないので、そこは結構僕ゲーマーなので、明確に分けてます。 다시 풀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명확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해당 아이템들은 당시의 팀 랭킹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랭킹에 올라가서 이 아이템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노력을 실제 하신 분들이 피와 땀을 흘려서 얻은 노력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해요. 물론 모든 아이템들이 모든 플레이어분들에게 똑같이 평등하게 입수할 조건이 주어진다면야 좋은 점도 있겠지만 다만 본인은 요시다피디 본인 자체도 게이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나만이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런 모티베이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모그리 서버 모험가분이고요. 접속 시 오프라인으로 접속 상태 선택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고 싶어요. それあれですね。よくあるアノニマウスにしておきたい。アノニマウスにしておきたいってやつですよね。
이게 한국에서 용어가 통용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나니머스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 상태로 들어가고 싶다는 질문인 것 같은데. 솔직히 아레르무 리본을 リリースした時から世界中で言われてはいます。 이거 이 질문은 사실 신생 에우로지아를 런칭했을 당시 때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었어요. すごいわかるんですけど、僕も他のMMOを遊んでる時に、まあよくギルドリーダーやってて、挨拶に疲れることがある。ログインすると、ああこんにちは、こんばんは、今日どこ行くんですか、何やるんですか、今何してるんですか、一緒に遊びましょう。 저도 본인 자신도 사실 알긴 아는데 다만 본인이 게이머로서 과거에 많은 게임즈 예를 길드장을 했을 때가 많았었는데 사실 길드장을 하게 되면 길드원들을 챙기느라 길드원들 로그인 할 때마다 안녕하세요 뭐 잘 썼어 인사를 하고 뭐 할 같이 할까요 어디 가세요 챙겨줘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지쳤던 적이 많았었어요. 네, 단단 疲れてきて 로그인 스테이터스가 わからないように 네 아노니머스니 するでしょ. 그래서 피곤하니까 내가 들어왔을 때 아무도 모르도록 내 상태창을 오프라인 상태로 들어가잖아요. そうなると、例えばフリーカンパニーチャットとかリンクシェルでもさ、ログインしたよとかこんばんはとか言いづらくなるわけだよ。こうステータスがわからない、ログインしてないっていうことにしたいのに、言っちゃうとログインしてるのがわかるから、挨拶もしなくなっていくわけよ、だんだん。挨拶はするんですね。え？オフラインで入っても挨拶はするんですね。 何も言いたくないからオフラインするじゃないですか。いやいやいや、違う違う違う違う。挨拶はしたいでしょ、だって。あ、なるほど。で、結果挨拶までしなくなっちゃった。で、そんなフレンドばっかりなの、みんなアノニマスになってる。全員なんかわかんない、不明みたいな。意味あんのか、これって。 피곤해서 길드장이나 그런 걸 임무를 할 때 많이 피곤하니까 상대장을 오프라인을 변경해 두긴 하는데 오프라인을 변경해 두긴 하는데 만약에 길드원들 누가 로그인을 하거나 친구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인사를 할 때 인사를 하게 되면 내가 오프라인에 둔 게 들키잖아요. 또 그런 상태가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점점 인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나 길드원들한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친구창, 친구 목록창, 길드원창에 이 전부 다 내가 인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다들 오프라인 상태로만 그 스테이터스 정보를 변경한 사람들 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나노데 それが 이유で 実装してないんですけど. 그게 이유라서 실장을 안 한 것이긴 한데. 나 実装することは 多分 ないと思うんですが. であれば, こうなんか そっとしといて みたいな ス테이터스をね. 나름도 作った方が まだいいかなって. 그래서 오프라인 스테이터스로 바꾸는 기능 자체는 아마 실장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대안을 찾는다면은 웬만하면 나 그냥 가만 내버려 둬라는 어떤 스테이터스 창, 정보 창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은 그나마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질문. 발컨에게 추천할 직업은? これさ、すごい難しくない、この質問。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だって仮にだよ。 예를 들어서 말인데요. 僕が黒魔導士って仮に言ったとしたらだよ。 내가 만약에 흑마도사라고 말을 하잖아요? 아, 黒魔導士 下手な人がやるジョブだよねって言うんでしょ、だって。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아, 흑마는 초보자가 하는 거 발커니 하는 직업이야라고 막 글을 퍼뜨리실 거잖아요. これは個人的にですよ。개인적으로는요。初めて正直オンラインゲームをやるっていう人にとって、実は、まあ特に14もそうですけど、楽なのは僕ヒーラーかなとは思います。 개인적으로는 온라인 게임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 할 만한 직업이라는 게 사실 힐러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白魔導士とか 특히 백마도사라던가 学者とかは 학자 등은 まずいいですか? 攻撃をしない。一切しない。 일단 공격을 전혀 안 하는 で、 DPS みたいに は? ちょっと待って。お前、答え方を。違う違う。要はヒーラーが攻撃をしないって言いたいんじゃなくて。いやいや、しないってさっき言った。文章を最後まで言いましょう。
え？伝えたくて最後まで言いましょう。そこ切ると私伝えづらくなるんで。攻撃をしなければいいって意味です。なるほど、はいはい、初めてヒーラーを操作するときによくほらみんな攻撃をしたがるけど、攻撃までしようとするから大変なんで、ヒーラーなんだからまず攻撃をせずヒールに集中すればいいっていう話です。はいはいはい、初めてやるんだったらね。はいはいはい、了解です。それなら分かります。그러니까힐러분들께서한국도그렇고여러나그렇지만공격을하려고하잖아요힐을하면서공격을하는것이어떤덕목미덕으로여겨지는데공격하려하지말고뭐랄까공격을하려하니까힐러가힘든직업이라는인식이퍼질수가있으니처음에는힐러니까힐에집중을하는것그런걸추천을하고싶은것이거든요最初からヒールをしながら攻撃しようと思うと難しいんですけど、自分で私はヒールしかしません、私はヒールしかしませんって最初にプレイすれば、例えば攻撃に気を取られることもないし、例えば DPS のように難しいスキルローテーションがあるわけでもないので、タンクのヒットポイントだけを見てヒール、ケアル、ケアルラ、リジェネ、これだけやってればいいわけですから、ホーリーも打たなくていいよ。이거오해를안사시게잘이해를못주록제가부탁을드리고싶은데요힐러는물론공격을하지만공격하기전에힐러의주본분은힐이잖아요예를들어백마도사가힐을하기위해서는쾌활이있고쾌활라가있고뭐그게있는데 DPS 같은경우에는딜사이클이굉장히많으니까내가딜을내기위해서는뭐어떻게뭘돌리고돌리고하는게많지만초보자입장에서보았을때힐러의경우에는일단공격은차차하고힐을하면되니까먼저그러니까던전들어가면탱커의 HP, P 통그것만보면서일단케어만누르면되는거예요이건처음이니까모르니까초보자니까그렇게하면서힐하는방법을먼저익혀가는그래서게임을익혀가는그런사이클을추천하고싶다는이얘기거든요그러니까처음부터막홀리친다홀리친다이런거신경쓸필요가없어요아노네それでえって言ってる人質問の意図を覚えてますか지금이얘기를들었을때에이런반응하시는분이질문의의도를정말로아시고계신건가요初心者に攻撃とかホーリー求めない方がいいですよ。初歩者에게攻撃이나홀리그런걸바라지않는게좋아요。うまくなったらね、やればいいですけど。잘하게되면그다음에하면좋겠지만공격을。若葉マークの白魔道士さんが来た時に、ホーリー撃てよ、ホーリー撃てよって。ダメですよ。새싹마크를달고들어온백마도사가초보자가있다고했을때그사람에게갑자기홀리쳐홀리쳐안하면안돼이렇게안하는게좋다는얘기거든요초심자の方は床に出るオレンジのマーク見るのが精一杯なんですから초보자분들은정말로장판깔리는거하나하나에굉장히놀라고그거하나보는것도힘들어요사실まあ14の場合どのジョブもやり込めばそのジョブなりの難しさとか面白さっていうのがまた出てきますけど入り口っていう意味ではできるだけシンプルに遊べるジョブを選ぶのがいいかなとは思いますはい그래서물론어떤잡도하다보면정말로그잡만의어려운부분힘든부분이물론다나오는것도알고있어요그렇지만입구그러니까처음시작하는단계라는의미에서는굉장히심플하게갖고가는것이좋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では皆さんいいですか初心者の皆さんには優しくするんですよ알겠죠여러분초보자들에게는친절하게심플하게친절하게부탁드립니다 네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질문갈게요어제수잔무대에오르시팡영상을넣자고제안을하신 분이누구이신지궁금합니다なんか嫌な予感するな。いや別に大丈夫ですよ。昨日のスーザンさんのステージにおいて、ドラゴンソングですかね。オルシファンの映像を入れようと提案した、もしくは企画した人が誰だか知らない。アシスタントプロデューサーです。저희어어시스턴트프로듀서분이한분僕じゃないですよ。본인이아닙니다。본인이아닙니다。
あれ入れたら泣くわ。 이거 이 영상 넌 분명히 다들 운다. 이 이런 식으로. ちなみになんですけど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まあ最近まだちょっと韓国では実現できてなくてあれなんですけど オーケストラコンサートをこうやったりするんですけど その時に流れるドラゴンソングはもっとひどい映像になってます。 한국에서는 아직 실현을 못한 상태입니다만은 9월 하순경에 일본에서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실시했었어요. 그때에도 드래곤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왔던 영상은 어저께 보신 영상보다 더더욱 더 극악합니다. それも同じ犯人の仕業です。 그것도 이제 저희 어시스턴트 프로듀서가 범인인 거죠, 이제. 広いって言われてる。あ、まあ伝えましょうか。そうね。ちなみに会場に来てますんで、はい。きっと聞いてると思います。本人に여기 여기도 계시거든요。듣고 있을 거 생각이 되는데、이거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빛의 상후에서도 봤잖아요. 재산, 거리죠. 아무리 요긴한 것도 또 오고라래요. 네, 여기서 더 이상 다른 얘기하시면 또 혼날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 갈게요. 죄송합니다. 사무라이 정마 제기? 제지? 극이 같은 무기는 안 만드나요? 아, 제작? 아하. 한국어가 아마 유미나이 또 이거. 아, 글자가 너무 사무라이 아카마 노 아, 고구반 신부기. 고구 3반 신부기. イフリート大体イフリートの武器のあの武器は作らないでしょうか。ごめんなさい。죄송합니다。コストがないです。コストが없어서。コストがないです。あれ、イフリートの刀のデザイン俺見たことある。あれは多分暗黒じゃないです。いや、あれ暗黒か。 제작 무기. 그러니까 제작. 제작 무기. 그러니까 그 드랍하는 무기보다 제작하는 무기는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그 무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마? 아, 제타. 아, 제타. 제타? 제타인가? 아, 아닌데? 그거 괄호 극 이가탄 적혀 있는데? 이거 네, 혹시 카메라 잡아. 제가 잠깐만요. 이름을 가리고. 이름은 가리고 카메라 한번 잡아 이게 들려나 모르겠네. 혹시 한번 잡아 주실 수 있나요? 타분네 이프리트 가르드 타이탄의 무기와 아르하즈. 됐다께. 드롭도 아때 제작가 나갔다 됐어. 야, 3 極반신 3体 倒してきた時に 交換できる 무기っていうのは なかった気がする. そっちかも. 아. 그 잠깐만요. 한번 나와서 직접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요 앞에 나오셔 가지고 마이크를 드릴게요. 그 제기 증서로 교환하는 지금은 아, 많이 안 쓰는 소리다. 약간 토큰 교환する 方のやつ. 고맙습니다. 아래대요. 네. 極반 요와 極 이프리트 極ガルーダ、極タイタンを倒した時に手に入る薪を3つ持ってって交換してもらう武器ってことで合ってますか? 아까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그 이플리트 타이탄 가르다를 쓰러뜨리면 얻을 수 있는 제기로 교환할 수 있는 무기에 정마랑 사무라이 무기가 안 나오냐? 그 말씀이시죠? 오케이. 合ってます. 合ってる. 고멘나사이. 코스트가 ないんです. 죄송해요. 코스트가 없네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바로 다음 걸로 갈게요. 환상의 옷장을 하우징에 추가해 주실 수 없을까요? 잠깐, 아니면 대도시 이외에서도 열 수 있게는 안 될까요? 하우징에 가장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우징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フリーカンパニーで所持しているハウスの場合、ミラージュドレッサーを置いてしまうと複数人同時アクセスできるようになって
ってしまうっていう問題があって、誰のそのドレッサーなのかっていうのは判断するのが実はすごい難しいっていうのが一個あります。첫번째는자유부대하우징같은경우에이자유부대하우징에환상의옷장을설치를했을경우에복수의사람들이많은사람들이동시에접속이가능해져버려요해당환상의옷장에그렇기때문에그거에대해서이게누구의환상의옷장인지선별할수있는것이어렵습니다で、もう一個なんだっけ？三都市以外でも。三都市以外でもそのミライドレスを開けるにはなりませんでしょうか。ああ、まあそれ回答に微妙になってるかどうかわかんないけど、クリスタリウムでも開けるよ。답변될지안될지모르겠습니다만이번에갔을때제1세계크리스타리움이라는도시에서는환상의옷장을여실수가있습니다。なんかね、あれをね、どこでも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難しいです。今のところ技術的に。현재기술적으로이환상의옷장을많은도시에서대도시이외에서도라는건사실조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あのプレートが適用できる場所を増やしていくのは地道にやってってるので。プレートを自分にこう反映するのが今ってセーフティーエリアの都市しか対応してないんだけど、あれをまず増やしていこうとしてるので。当面ちょっとそっちから先にやらせてください。환상의옷장자체는아니지만여러분이등록하신석판그뭐냐그석판을대도시가아닌곳에서에서도적용할수있는장소는점점늘려갈계획은있습니다만네그렇습니다네그렇습니다하우징에키울수있는물고기수를늘릴생각이없습니까에소고멘나사이수소에入れるじゃなくて話し飼い야話して飼うだから水槽ですけど水槽でいいんだよね水槽です水槽に入れられる魚はマイパッチ増やしていってるんでもまた増えますよこれって多分魚の種類じゃなくて数要は1水槽あたり入れる数だと思うんですよね1水槽あたり無理かなあの泳がなくていいなら入れるよいっぱい일단정리하자면물고기늘리아또너하우징에키울수있는물고기를물고기종류자체는각패치마다늘어나고있어요그렇지만질문자분께서혹시수조에한번에넣을수있는물고기의수를말씀하시는것이라면물고기를헤엄치게하지않아도좋다면가능할것도가능할수있을것같은데だって魚たちにだって泳ぐスペース必要でしょ그러니까물고기들도헤엄칠장소가필요하잖아요공간이필요한거잖아요たくさん魚入れたらだってみんなこうギチギチになって泳げなくなる정해진수조에많은물고기를한번에넣어버리면다들어떻게수영을헤엄을쳐요生き物は大切に買ってあげてください살아있는생물은다들소중히여깁시다 네지도를한꺼번에인벤에넣을수있게해주세요ダメ죄송해요안되네요あれは、基本的に一定時間に対して1枚とかねで、まあ、リテーナーに預ければ複数枚持てますけどあのその仕様があるからあれだけたくさんのギルを排出できるようにしているので、まあ、あれをスタックさせてねもっと便利にしてしまうと報酬の額をもっと下げなきゃいけなくなってしまうのであのそういうものだと思ってくださいあのたくさんギルがバーンってくる方がいいでしょどっちかっていうと이지도라는거는요일정시간에한번씩한장씩얻을수있는아이템인거고물론집사한테지도를한장씩맡기면조금더갖고올수는있겠지만기본적으로는일정시간당하나씩얻을수있는아이템이에요그렇기때문에그사양이있음으로인해서여러분들이지도를통해서얻을수있는길이라든가다른보상의보상이큰보상인거예요예를들어서질문자님말씀하신것처럼지도를한번에99개씩쌓아놓을수있다그러면은뭐그야말로작업장이라든가한번에얻을수있는길을너무너무편리하게얻게될수있기때문에그런경우에는한번얻을수있는보상의금액을조금더줄여야될수밖에없어요그렇기때문에이거는결국결과적으로사양으로서그런의도를갖고만든것이라는부분을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あの韓国版でいよいよ PC 版ネットカフェで飲み行ける宝物庫が50からかな開きますんでぜひ挑戦してみてくださいきっとねウハウハになるかな運が悪いとならないけどそうですねネット、PC ネットカフェで言うとした PC 版전용보물고가어저께말씀드린것처럼 5.0 대실장이될거예요그러면은한번플레이를해보시면뭐
좋은 보상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운이 안 좋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모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갈게요. 왜 코스프레 안 하고 오셨나요? 시르게 진심이 아니신가요?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한국 나이로 40인데 40 먹은 아저씨가 제가 코스프레 요사상토시상 부탁드리니 코스프레 콘카 있으마센카? 이 질문을 했는데요. 46살이에요, 저는. 본인이 쉰 아니지, 쉰이라고 잠깐만 46이에요. 40 46이에요. 조금 待ってよ. 원래 そんなに 코스프레 했었게? 마마 했었네. 제가 코스프레를 그렇게 많이 했나요? 에, そんな 46살의 오지상이 코스프레 하는 거 보고 嬉しいの? 사실 46 먹은 아저씨가 코스프레 하는 걸 보고 싶은 건가요, 여러분들? 아, 하이.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잘 알겠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포지티브니 검토します. 뭐, 지사는 할ると 思います. 그러니까, 실장님은 하시고 제가 하게 된다면 물귀신으로. 자, 지사가 지사가 할ると 났다 토끼니와 의사상 오미치스데니します. 네, 다음 질문 갈게요. 프레이 꽃은 나오나요? でもなんだろう一人だけジョブクエのミニオンがあるっておかしくない確かに。 프레이 말고도 각 잡퀘스트에 많은 주요 NPC들이 있는데 프레이만 만들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소난다. まあでもプレイってある意味自分自身だからね。 프레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요. まあ一応ミニオン同盟っていうチームがあるので伝えてはおきますけど、プレイはいつでも皆さんの心の中にいると思いますよ。 일단 저희 개발팀 내에 미니온 동맹이라는 그 별도 팀이 있어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프레이는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속망 이용권을 사용할 때마다 확인하기가 귀찮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옵션으로 문구가 뜨지 않고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실 계획은 없나요? 에. 야. 分からなくはないけど 말씀하시는 바를 모르는 건 아닌데요. 버치って するだけじゃん. 그냥 한번 클릭하는 거잖아요. 次でもね次にみんなから来るフィードバックは チェックを間違ってつけておいてどんどん転送利用権がな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けどみたいな間違えないために確認を出してくださいって言いそうな気がするんだけど。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10중파에 꼭 여러분들에게서 올 다음 요청사항은 이걸 자동 사용을 체크를 해놨더니 잘못 체크를 해서 전속망 이용권이 막 사라집니다. 안 사라지도록 확인 버튼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게 올 거란 말이거든요. 一緒じゃねえかよ.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一応 UI 팀에 伝えておきます. 일단 사내 UI 팀에 전달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기공사는 기본 딜 사이클이 프로기 중심이라 많이 힘든데 이번에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기공사 메인의 人. 기공사 하시는 분 손. 5.0はですね昨日アクション動画見ていただいた通りですね全く別のジョブ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기공사는요 어저께 기수공렬의 잡 액션 영상을 보셨겠지만 5.0이 되면 완전히 다른 잡이 되어버립니다.
まあ、それぐらい大きく変わっているので、まあ、ぜひもうあと1ヶ月半ぐらいですか。そうですね、はい、触れるようにな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幸いなことに世界中で気候子は良くなったって言っていただけているので、ぜひ楽しみに待っててください。5.0 기공사가 정말로 많이 바뀌어요. 완전 다른 직업이라도 좋을 만큼 많이 바뀌는데, 앞으로 한국에서도 5.0에서 여러분들이 기공사를 만져보실 수 있는 날까지 거의 1.5개월 남았나요? 그때까지 기대를 한번 보시고, 기쁘게도 전 세계의 많은 파이널 판타지 14 팬분들께서는 이번에 바뀐 기공사를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쪼록 기대를 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제 개인적으로 되게 눈에 좀 와닿는 게 있어서, 어제부터 제가 여기 계속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이 휴대폰 화면으로 점성상향이라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지금 들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신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昨日から千さんがステージに立ってると、こう前日に座ってる方がそのこのスマホなんか文字出るやつあるじゃないですか。そこに先生術向上性っていう、まあそのずっとそれをこう掲げているというので、で、千さん個人的に、千さん個人的にそれについて聞いてみたいんですがいかがでしょっていう話でした。ごめんごめん、それってあのなんで拾うんだよって思っちゃうんだけど、5.0の調整の話なのか、今韓国版ってまだ4.56 の話じゃん。 それを混ぜるのってどうなのって思っちゃうんだけど、4.56 の先生の話であれば十分強いでしょって答えになっちゃうし、50の調整を韓国版でするのって変じゃないって思うんだけど、まあグローバル遊んでる方がいるのもわかるんだけどね。そうですね。일단이 혼나시겠네요. 그 질문을 지금 Q&A 질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 질문을 실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챙겨주신 건 좋은데, 지금 점성술사의 상향이라는 거는 4.56, 그러니까 한국판 지금 4.56 패치 시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건지 5.0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선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한국판은 그러니까 4.56 시점의 점성술사는 충분히 강해요. 게다가 그런데다가 5.0 이후를 혹시 말씀하신다는 거라면 이미 글로벌판에서 이미 충분히 공개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판에 대해서 글로벌에서 하지 않은 점성술사에 대한 조율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이것을 픽업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나사이. 소유토고야 소진상. 세상 그러니까 실장님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네. 막 글로벌 아선데 그레테르 히토모 이르카라 이치오 아노 츠타에테 오키마스케도 기노모 도단데 이마시타가 한국만 5.0와 글로벌반의 조부 조세에 이레타 조타에데 릴리스 시마스시 パッチ 5.1 グローバル版パッチ 5.1 でも先制術師調整が入りますので、グローバルをね先行してプレイしている方はぜひパッチ 5.1 の情報をお待ち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그런의미에서는한국판 5.0 시점에는어저께기초공연아니지 Q&A 때인가말씀드린것처럼글로벌에서 5.0X 때의조율이완료된버전으로여러분께선보일예정이고요그이후에도글로벌패치 5.1 이후에도점성술사에대해서는많은점성술사에대한조율이예정이되어있으니혹시글로벌판을선행해서플레이하는분들이계신다면뭐그런쪽정보도참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네뽑은질문바로갈게요죄송합니다 초코보마차같은다인승탈것은어려운가요지도적이나에우레카할때편할것같아요話して大丈夫？大丈夫です。大丈夫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ちょうど昨日基調講演の後、チェさんのプレゼンでファイナルファンタジー15と14のコラボレーションでマウントレガリアが報酬で出ますよって発表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어저께기조공연을끝나고실장님께서발표하셨던내용들중에팟빵15화의콜라보내용이있었고거기에4인승탈것레갈리아가소개가됐었죠で映像で見ていただいた通り、あれ最大4人で、まあ、乗れるマウントなので、あの仕組みを、使えば同じようにチョコボキャリッジを多分作ることは可能です。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해당 탈 것은 4인승이었잖아요. 단순히 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면 질문자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초코보 마차도 비슷한 시스템으로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디자인가 시나리오에 나오는 초코보 캐릭터도 좀 대가すぎなんで 다만 ちょっと小さくしたやつだったら開発できる気がするのでマウント作ってるチームにじゃあ伝えておきます. これ結構ねいいフィードバックだったと思います. 그래서 다만 초코보 마차 자체를 여러분들이 주요 시나리오를 통해서 플레이하실 때 보셨던 그 사이즈가 사실 굉장히 커요. 해서 그렇게 그대로 실장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해당 초코보 마차를 조금 크기를 줄여서 실장한 형태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이 생각이 되어서 요거는 가져가서 꼭 탈 것 개발하는 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레갈리아는 9일 후면 얻으실 수 있으니까 꼭 얻으세요. 레갈리아는 후와 9日後に 始まりますので そこでゲットしてれば. 여러 번 나왔던 질문인 것 같은데 탈 것 탑승 시에도 참철검 이펙트 나오게 해줄 수 있나요? 에? 마운트 놓ってる 사이즈? 켄와? 켄. 에, だって 놓ってるから 触れないじゃん, 켄. 탈 것 탄 상태에서 검을 둘 수가 없지 않나요? 아, 마운트 というか 슬레이브 니르는 놓ってる 時に こうやりたいってこと? 아. 예, 그 알긴 하는데. 응? 응? 응. 알아요. 감정 표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아, 오래와 이해했어요. 저 よかったよかった。要はオーディンが乗ってるマウントいるじゃん。スレイプにいるって。はい。あいつに乗ってる時だけ使いたいって。え、そういうこと？だ、それだけでもいいから使いたいって。え、今エモート話してますけど。え？あ、か、スレイプにいるくまれ達するってる。あ、いや、感情표현、イモート、그 タンタン体制をするといけ。그탈것이라는것이무엇이든괜찮아。やっぱり多分もう一回セールする。맞죠。どんなマウントでもいいんですけど、ともかく暫定付けエモートがあるじゃないですか、演技基本のやつ。あれを覚えてる状態でどのマウントとってもいいんですけど、マウント乗ったら暫定付けが使えるようにしてほしい。エフェクトで。え、だからどのマウントは絶対不可能で、だってレガリア乗ってる時に剣触れないでしょ。ハンドルアンモンだって。レガリア切れてまうやん。 탈것에탄상태에서 칼을 휘두르십니까? 그럴 수가 없고 그거는 불가능하다. 전혀 불가능하고 여러분들 레갈리아 자동차 탄 상태에서 칼 휘두르면은 차 고장나요. 상처나요. 아또 레갈리아의 후로에 놓ってる 사람이 잔테스켄したら 운전시려서 길れる데. 레갈리아 뒷좌석에 탄 사람들이 잔 삼철검 휘둘러 봐요. 운전수 사고 납니다. 내가 도전사 호라 데브 초코보 네, 훑다라 데브 초코보 빵って 길에서.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똥꼬 초코보를 살 것을 타서 탐정 휘둘러 봐요. 그러면 네? 초코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오딘이가 普段 놓ってる 馬とかね, 슬레이프 니르 みたいな 특정의 마운트의 時だけ 잔테츠켄 유효になる みたいなのは やれば できるかもしれないので, そういう考え方で話してみます. 그래서 오딘이 원래 타고 있는 말, 슬레이프니라든가 그런 오딘이 타고 있는 말에 같은 특정한 탈 것을 탔을 때 휘두른다는 것은 뭐 해보면 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방향성이라면 가져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답변들이 질문 뽑도록 할게요. 힐디 브랜드의 과거 이야기가 궁금해요. 힐디의 과거. 힐디 브랜드의 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츠実はQ14って 呼ばれてる オリジナルの14の 時から 登場してるんですよね. 아, 소다단다. 실은 힐디 브랜드 자체는요. 9버전 파이널 판타지 14 때도 등장했었던 인물이었었어요. 뭐でもそこよりも今の多分質問ってもっと昔だよね。多分少年時代とかそういうこと？ ご存じないかもしれないので、どこまで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
ちょっとその過去っていうのがどのあたりの過去なのかをちょっとみんなに 여러분들 힐리브랜드의 과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힐리브랜드 자체는 구버전 팟빵 14 때에 이미 등장했던 인물이긴 한데 이 질문자분께서 질문하실 의도라는 거는 뭐랄까 힐리의 어떤 뭐 소년 시절 뭐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알고 싶으신 건 어디예요? 그럼 좀 맞아요? でもあの少年時代とかなんか。あ、じゃあ少年ヒルディブランドみたいな。みたいなの。そうにょんヒルディブランドもいろんな말씀하시는거예요。なるほどね。ちょっとそれ面白いね。アイデアとしては。読んでみた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アイディアをゼミヌンが買ってよ。ヒルディはいつからヒルディだったのかみたいな。そうですね。ヒルディブランドがこれ언제부터ヒルディブランドだったのかしらなのか。ああ。でもそれは本当アイデアとしてすごい面白いので。 아이디어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거를 보여드리지? 뭐 과거를 보는 뭐 그런 연출을 해야 되나? 뭔가 생각해 볼게요. 뭔가 생각해 볼게요. 한번 검토해 볼게요.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갈게요. 面白そうですね。確かに読んでみた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치륵 때도 에스티니앙이 나오나요? 스토리니? 何も書いてないけど多分ストーリーですかね。 런치 트레일러에 일순 있다요네 에스티니앙. 어떻게 보셨던 런칭 트레일러에 한 순간 나와요 에스티니앙이 실은. まああんまり言うとあれだからあれですけど、きっと活躍してくれますよ。 자세히 말씀드릴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 꼭 뭐 활약은 해 주겠죠? 어쩌면. まああと50 だけじゃなくて、その先もきっとまた会え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 물론 5.00도 그렇지만 뭐 먼 미래 그 이후에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갈게요. 이번 신규 직업에 힐러만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너무 궁금합니다. 今回の 신조부니 힐러가 ないので 대단히 残念でした. 今後もし 계획이 あるかが とても 知りたいです. 世界中で大変同じことを言われまして。 전 세계에서 많은 똑같은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난데 힐러じゃないんだよと. 왜 힐러가 없느냐, 과연? 근데 僕結構グローバルで言われたんですけど、 힐러は一度もジョブ追加されたことがないってすごい言われて。 いや、想定の石があるので先生実践入ったら。 아니 글로벌에서 왜 이번에 치륵 때 힐러가 추가가 안 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었고 또 그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지금까지 왜 힐러 직업군에만 신규가 추가가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청춘 때 정성술자 들어왔잖아요. 네, 뭐 단순히 今回 조브 밸런스 というか 롤 밸런스가 きちんとしたかったので。 タンクとそれからレンジド DPS を増やしたんですけど、各ロール基本的には3ジョブ以上いたのにレンジド DPS だけ2ジョブしかいなかったんですね。なのでそこを3にするために踊り子をチョイスしたっていうのが一番大きな理由です。 왜 그랬냐 하면 사실 잡도 그렇지만 역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힐러를 넣지 않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하고 싶어서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탱커도 있고 뭐 원격 마법 또는 원격 물리 딜러가 있고 하는 중에 탱커라든가 마법 원거리 딜러라든가 힐러 등은 전부 다 각 역할이 세 개씩 존재를 해요. 각 잡이 세 개씩 존재를 하는데 그 당시에 물리 역할, 물리 원격 역할, 딜러 역할만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먼저 무도가를 넣기로 결정한 것이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ただ今日韓国のねプレイヤーの皆さんも含めてやっぱり世界中でね早く次の新しいヒーラーよこせっていうリクエストはすごい身に染みて
もうこの半年ずっと言われてたので、感じたので、次にね拡張出す時にはヒーラーがないと多分暴動が起きるんだろうなっていう気がするので、超前向きに考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그래서오늘이자리에서주식상공여러분들의힐러왜없냐라는질문의견도물론그렇지만전세계에서힐러를달라라는요청이굉장히많이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본인이굉장히막가슴쓰리도록통감을하고있는부분이라서다음확장팩이나올때는이때까지이때에도힐러를안내면무언가폭동이일어날것같기때문에정말로굉장히긍정적으로힐러의추가를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기대해주시기바랍니다다음질문갈게요흑마도사가메인인확장팩도나올수있나요약간주인공이흑마도사인확장팩크로마도씨가メインになるトレラとかに今回の暗黒みたいにまあそれをやるとですよまた吉田ひいきしてんだろ黒魔導士って言われるんですよ그거예를들어다음뭐확장팩때흑마도사가메인으로나온다고하면그러면그럼그때가서는또吉田아흑마좋아한다흑마넣는거봐라또이러실거아니에요사실あとほら今回ねシャドーブリンガーズのトレーラーでまあ、光の戦士である彼ついに暗黒騎士になってこうガーンって最後ね剣かっこよく構えてるじゃないですか그리고이번트레일러 5.0 트레일러보시면마지막에그전사그주인공그전사가아무그아대검을딱들고멋있게포즈를취하지않습니까彼若い頃からこうずっと僕 CG で作ってきて見てるんですけどどうもね魔法が上手なイメージがないんだよね彼그빛의전사를과거오래전부터 CG 영상 CG 를캐릭터를만들어오고있었는데요아무리봐도그캐릭터가마법을잘할것같지는않단말이죠다만아이츠だから黒魔導士ね레벨1なんだと思うんだよね그래서아마그사람은흑마잡레벨1정도가아닐까아직까지まあまた僕はもうそろそろ本当 6.0 の作業に入ってるねこの人スケジュール管理してるんですけど僕の仕事をやってるんでまあさ次のジョブどうしようかなみたいなそうですねはい、はい、何も言わないでおきますけど、はい、ぜひ今後もお楽しみに、はい、그래도본인자신은지금이미 5.0 을지나 6.0 의구성에들어가있는단계예요그래서제자신이그해당스케줄을관리하는입장에도있기때문에잘알고있는데자세한내용은더이상말씀을못드리겠지만뭐기대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네Q&A 가원래예정된시간이3시부터4시까지인데지금4시예요질문한두개만더할까요이제또2문제이기ますか네두개만더하도록하겠습니다신중하게골라야지신중이라야사시야스야사시야스쉬운걸로쉬운걸로그냥무작위를뽑는건데탑은제가홍련의해방자이후로제작난이도가계속쉬워져서실력보다는스펙싸움매크로싸움이되고있습니다난이도를다시창천대처럼높여서제작컨텐츠에도깊이있는경험을제공하고실력으로돈을벌수있도록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ですね同じねこれちょっとニュアンスが難しいのでどうしようかなまず結論というかすでにもう始めてるので事実ベースでお伝えしますけどパッチ 5.1 と 5.2 の2つのパッチを使ってクラフターとギャザラーを大幅に、アップデート改良調整する、予定で今かなり高スピードで開発が進んでます이게조금전달설명드린뉘앙스가조금복잡미묘해서좀신중을저도기해야하는데사실에기반해서말씀을드리면패치이후 5.1 과 5.2 이두개의패치를사용을해서채집자와제작자둘모두굉장히크게개량및조율조정을할예정이고그를위해서지금굉장히스피드를올려서제작을하고있는개발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네이유가2つあってまず1つはとにかく今の特にクラフター分かりづらい特に新しくゲームを始めた人が
そのあまりにもアクションが多いし似たようなアクションが多すぎるのでとにかく何をしたらいいのかがわからないっていうのが多い이유가두가지가있는데요첫번째이유는특히제작가의제작자에해당하는내용인데정말하기어려알기어려운시스템으로되어있는점그러니까내가처음으로제작자를해보려고했을때 스킬이너무많고스킬을어떻게돌려야하는지도모르겠고비슷한스킬도굉장히많고해서초보자들이시작하기굉장히어려운구조가되어있는점이첫번째이유였습니다이마この会場で全てのクラフターがレベル70になってるって人どれぐらいいます지금모든제작직업이만렙인신분이있으신가요손들어주세요ちょっと手挙げといてくださいねそのまま손킵하세요그대로誰かが作ってくれた マクロをコピペしてスキル回ししてるよっていう人そのまま手を挙げてください지금이드신분중에서나는누군가가만들어준제작매크로를돌려서항상플레이를하고있다레벨을올려왔다이러신분손을계속들어주세요コピペした막으로回してる時に一体何やってるか分かってる人평상시에매크로를돌리면서제작을할때내가지금뭘하고있는지다아시면서하시는분何やってるか分かんないけどボタンを押したら勝手に完成してくるみたいになってる뭔가모르겠지만이매크로버튼만누르면뭐가물건이나온다이런생각으로돌리시는분でとにかくちゃんと何が起きてて何を使えばどういう効果が発動するのかっていうのがちゃんと分かりやすいように一回全部整理をしたい그래서하여간에내가지금무슨스킬을쓰고있기에어떤효과가나와서이런제작물이나온다라는것을알기쉽게하고자하는의도예요で、その上でちゃんと装備を整えて難しいそのレシピに対しては装備もちゃんと整えなきゃいけないしマクロをただ押してるだけじゃなくてちゃんとバトルと同じように最終的には考えて物を作るっていう状態へ戻したいというか持っていきたいのでパッチ 5.1 と 5.2 で大きく変えていく予定ですただし一旦ここまで続きがあるので여러분들이전투직업컨텐전투컨텐츠를공략을할때는예를들어영식에가기위해서아이템을맞추거나장비를맞추어서도전하잖아요그거랑똑같이앞으로어떤고난이도의제작자레시피도안을만들려고할때해당그도안을만들기위한적절한장비를먼저맞추어서어떻게어떻게스킬을돌려야지이게완성이될까라는것을실제게임을여러분들이생각하면서하면서만들수있는어떤그형태로회귀하고자돌리고자하는것이큰의도입니다그러나これは단순히本当に腕のいい人装備を整えた人だけがマーケットに何かアイテムを流せるようにしたいっていうことではなくてちゃんとみんなが考えて遊べるようにしたいっていうことなのでいきなり難しく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心配をしなくてもいいのでそこだけは安心しておいてください그렇지만그러나지금말씀드린거에오해가없으면좋겠는게그렇다고해서내가제또제작자장비만맞추어서노력만하면은뭐돈을벌수있다그러니까역으로말하면은좀더어려워지는게아닐까제작자가그런오해는하지않으셔도되는것이처음제작자를하시는분들도더쉽게제작이라는시스템에다가갈수있게끔하는시스템이라는취지에서도동시에만들고있기때문에한번에갑작스럽게제작자가어려워질것이라는오해는하지않으셨으면해요これ以上の詳しい実際にゲーム画面を映しながらどう変わ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はグローバル版のプロデューサーレターライブで、やっていきますんでぜひクラフターキャサラやってる方もそのグローバル版のプロデューサーレターライブにぜひご注目ください실제로더상세한내용어떻게변하는지에대해서는요향후에글로벌판에서하는프로듀서레터라이브가있어요그것을보시게되면거기에서실제게임영상을보여드리면서어떻게바뀐다라는것을말씀드릴거기때문에혹시나채집자제작자에대해관심이많으신분들께서는그러한방송도보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네향후를기대해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질문이에요이번질문좀쉬웠으면좋겠는데優しい質問だといいですね簡単なやつ簡単なやつ簡単한걸로簡単한걸로아예없어아ダメだ
패치가 거듭될수록 아이템 수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 소지품과 장비에만 한 차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대금고는 오픈 때부터 그대로인데요. 비공정과 잠수함 탐사로 부대 전체가 공유해야 되는 아이템이 늘어난 만큼 부대 금고 또한 확장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마이무키니 겐토스마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まあでも本当にこれはちょっと申請以来一度も拡張してなくて、カンパニークラフトでパーツがすごく多くなってきて、アイテムもたくさん増えてると思うので、ここはそろそろ本当に拡張しないとっていう話をちょうどしているので、 질문자분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신생 이후에 이런 부분이 확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부대 비공정이라든가 그런 많은 것들을 제작을 하시게 되면서 파트 부품들이 늘어났고 아이템이 늘어난 걸 인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실제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네. 자, 2019 파이널 판타지 14 팬 페스티벌 서울. 이 Q&A 시간은 이제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네, 이제 남은 프로그램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죠? 네, 6시 반부터 프라임 월드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다들 이거 많이 기억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시다 PD님 그 오늘 아주 좋은 질문들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많이 주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프라이머 콘서트 이후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릴게요. 프라이머즈 스고이 스카레를 떠모으까라 이만원씩 흑그리 하셨는데 어디 갔어요? 프라이머즈 공연은 굉장히 피곤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미리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